안녕하십니까, 박팀장입니다. 제가 지금 나와 있는 이 동네는 달서구 상인동인데요, 바로 앞이 상인 내거리입니다. 오늘 소개시켜 드릴 매물은 정말 원가에 정리하는 매물, 하나 보여 드리려고 이 동네로 왔습니다. 여기가 이제 상인동에서, 이 동네 상인동이라는 동네가 생겨나면서 여기 가장 중심 상권이었습니다. 바로 이제 우측 정면에 보이는 게 상인동 롯데백화점이고요. 그리고 지금 여기 상인역 지하철 입구도 보이죠. 오늘 소개시켜 드릴 건물은 이 메인 상권을 끼고 있으면서 초역세권이고, 그리고 금매물 소개시켜 드릴게요. 지금 제가 이 상인역 4번 출구에서 본 건물로 진입을 하는데요, 4번 출구에서 도보로 한 2분 채 안 걸리겠죠. 뭐 뛰어가면 1분이면 충분히 뛰어가는 위치입니다. 제가 왜 앞쪽을 비추고 있냐면 이 골목 주변 상권이 어떤지 한번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지금 촬영을 하고 있는데요. 상인역에서 진입을 하면 바로 도보로는 이쪽으로, 뭐 차량도 이쪽으로 진입을 하면 우측에 보이는 게 오늘 소개시켜 드릴 건물입니다. 1층에 양꼬치점이 지금 인테리어 준비 중에 있고요. 자, 여기에 양꼬치점, 물론 딸랑 건물만 보고는 주변 상권이 어떠실지 모르겠는데, 모르실 분 많으실 텐데 제가 일단 한번 돌아와 다녀볼게요. 옆에는 또 곱창집이 있고요. 여기는 메인 상권이기 때문에 각종 프랜차이즈 업종들이 빼곡하게 밀집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쪽 라인은 낮보다는 밤이 더 핫한, 낮보단 밤이 더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그 먹자 라인인데요. 오늘 이런 상권도 끼고 있고 역세권에 있기 때문에 임대 수요는 걱정할 거 없는 매물이고요. 그리고 사람들이 모이는 동네라서 나중에 내가 손을 털고 나가거나 시세 차익을 보기에도 괜찮은, 어떤 건물과 비교해도 괜찮은 조건이 위치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앞쪽을 제가 지금 촬영하고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건물, 여기는 도로변에서 한 블록 뒤편에 이렇게 전부 다 술집이 다 밀집이 되어 있는데, 이 도로변 라인에는 병원과 학원과 그리고 뭐 사무실, 그런 등등의 상업시설들이 많이 밀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주변의 임대 수요자들만 해도 어마어마해요. 그리고 역 기준으로 임대가 새가 놓여지기 때문에 여기가 임대를 놓기에는 1순위 임대 1번지다, 고 입지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건물 내부 구성과 구조, 그리고 건물 내용은 어떤지 제가 내려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건물 오늘 소개시켜 드릴 건물 바로 이 건물입니다. 1층에 보면 여기 파벽으로 해서 1층을 꾸며놨고, 제가 인테리어 준비 중이라 했는데 이렇게 가게 오픈했네요. 양꼬치 파는 집입니다. 양꼬치 파는 집이고, 주차장은 여기 두 대 해서 양쪽으로 겹주차 방식으로 주차는 네 대 주차하실 수가 있는 구조입니다. 주변에 둘러보면 건물들은 지금 요 건물이 가장 최근에 지은 건물이고요. 그리고 바로 옆에 있는 건물 순으로 이렇게 건물들이, 이 동네 라인이 형성이 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참하게 지어놓고 급매로 내는 이유 아니겠습니까? 그만큼 현재 뭐 상태가, 현재 금리 상황도 그렇고요. 그리고 뭐 이런 자금을 회전을 하셔야 되는 분들이 이렇게 자금 회전을 못하면 어디 또 회사 재업이 돌아가지 않으니까 어떻게 급매라도 정리를 해서 내놓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건물 1층은 여기 상가가 다 차지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주택은 이 뒤편으로 진입을 합니다. 야, 여기 또 건물 이름을 액자로 해서 참 예쁘게 하나 박아두셨네요. 건물 내부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현관 들어왔고요. 롱브릭 타일을 이렇게 하얀색으로 해놓으니까
훨씬 더 느낌이 깔끔하고 좋습니다. 그리고 계단 칠도 밝은색 톤으로 칠을 해두셨고요. 엘리베이터 시공이 되었습니다. 요즘에 엘리베이터 없으면 서운하죠. 신축 건물 엘리베이터 필수입니다. 엘리베이터 없으면 요즘 손님들 건물을 보지 않으려고 해요. 오늘 이 건물 당연히 들어가 있고 위치가 좋다 보니까 당연히 공실은 없죠. 이 건물의 공실이라고는 주인세대 좋은 주인분만 기다리고 있는 주인세대 하나만 공실입니다. 자, 2층은 투룸 3개와 원룸이 한 가구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여기 복도도 하얀색으로 이렇게 칠로 마감을 해서 예전에 우리 이런 건물 타일 많이 붙여놨지 않습니까? 타일이 터지거나 그런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근데 좀 하얗기 때문에 연식이 지나고 하면 여기 발대이고 하는 부분은 한 번씩 칠은 해줄 관리는 필요해 보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또 3층으로 올라왔는데요. 여기 제 1층에서도 좀 느꼈지만 엘리베이터 옆에 이 붙은 이 폴리싱 타일이 굉장히 고급지네요. 느낌도 한 장당 큼직한 타일이 붙어져 있어서 이 복도 공간이 좀 고급스러움을 보여줍니다. 일단 주인세대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이 주인세대 현관입니다. 현관 입구부터 뭔가 느껴지시는 게 깔끔함이라는 단어가 참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이 신발장 문짝부터 이렇게 하얀색 톤으로 해서 이렇게 깔끔한 매트색 감으로 마감을 했고요. 여기 또 삼성 비스포크 슈드레서, 요즘에 고가 신발들 많이 신지 않습니까? 비 맞거나 건조해지면 신발에 또 변형이 올 수 있으니까 슈드레셔 많이 쓰는데 이것도 기본 옵션으로 들어가 있고요. 저는 이 신발장과 신발장 사이에 이런 공간이 있으면 참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요 집은 그런 공간을 만들어 놨습니다. 신발 신을 때 뭐 클러치라든지 가방 같은 거 잠깐 얹어 둔다든지 그렇게 하기에 이런 선반이 있으면 참 편리해요. 그리고 중문도 철제 프레임으로 해서 아주 묵직하게 문이 열리고 문이 닫히는 것 같고요. 딱 들어서면 자, 우측에는 거실과 좌측에는 주방 공간이 되어 있습니다. 웰컴등입니다 라고 되어 있는 게 뭐냐면 요 전선 라인이 현관 입구 센서 등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보여드리면 자, 여기 현관 센서 등이거든요. 지금 웰컴등 꺼져 있죠. 우리가 외출 딱 하고 들어오면 현관에 센서 등이 딱 불이 들어올 거 아닙니까? 그때 이렇게 같이 웰컴등이 켜져요. 밤늦게 들어와도 어두워서 막 불 찾으러 이렇게 안 다녀도 웰컴등이 있으면 손쉽게 뭘 이제 불을 찾을기도 좋고 뭐 이런 전력 소비도 안 해도 되는 그런 센서 등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주방 공간은 또 이런 문양이 참 고급진 타일도 하나 붙여두셨고요. 천장형 에어컨 하나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전동 커튼을 연결해도 된다 이렇게 하나 옵션으로 하나 선을 빼두셨고요. 주방 공간입니다. 요즘 이런 또 아이보리라고 해야 좀 미색이라고 해야 되나 이런 색감의 싱크 많이 쓰죠. 여기는 수납 공간도 참 잘 되어 있습니다. 우선 여기 팬트리 쪽으로 이렇게 청소기라든지 뭐 손님들이 집들이할 때 가지고 오는 휴지 아니면 뭐 부식 창고로 쓰셔도 좋고요. 냉장고는 기본 두 대 놓으니까 두 대 충분히 들어가고요. 뭐 전기 포트라든지 그런 거 보관할 수 있는 여기 선반도 뭐 토스트기 이런 거 놓기도 좋죠. 그리고 여기 아일랜드 식으로 해서 이렇게 장이 하나 짜져 있는데 그 상판 색감 무늬도 색감도 그렇고 무늬도 참 고급지게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 싱크볼 사각 싱크볼 이것도 설거지 할 거리가 참 많이 들어간다고 하네요. 그리고 깊다 보니까 물이 또 배 쪽으로 덜 튄다고 합니다. 그리고 앞쪽에는 여기 주방 창도 시원하게 하나 빼두셨고요. 비스포크 식기 세척기 기본 옵션으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 보조 싱크 공간
아, 이거 정말 유용하게 쓸 수 있죠. 주방 쪽에는 이제 인덕션이 기본 옵션으로 들어가 있고요. 여기는 가스레인지, 가스배관도 여기 연결할 수 있도록 가스 배관도 하나 빼놓으셨죠. 뭐 끓이고 삶고 할 때는 이거만한 거 없습니다. 여기도 사각 싱크볼로 이렇게 깔끔하게 하나 옵션으로 들어가 있고요. 또 음식물 처리기도 하나 옵션으로 제공이 되고 있네요. 그리고 지저분할 수 있는 보일러가 바로 이렇게 장을 짜서 보일러 공간을 또 가려뒀습니다. 그리고 보일러를 보면 여기 각방에서 제어할 수 있는 각방 제어 시스템이 이렇게 하나씩 리모컨이 다 달려 있죠. 예전에는 안방 뭐 켜놓고 거실 잠그고 작은 방 잠그고 일일이 밸브로 잠궈야 했지 않습니까? 이젠 이런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각 방에서 보일러를 켜고 끄고 할 수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여기 뭐 냉장고가 아니고 여기 세탁기는 충분히 건조기까지도 2단으로 쌓을 수 있는 그런 여기 뒷 베란다 공간이 되겠고요. 자, 이제 방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방은 이쪽 방도 장을 또 잘 짜뒀어요. 여기 보면 이렇게 화장대 해서 붙박이장 식으로 하나 만들어 놨고 에어컨도 하나 벽걸이 에어컨 시공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공용 화장실도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600 각 타일로 욕실 공간을 아주 깔끔하게 바닥 타일과 벽 타일을 같이 써서 일체감 있게 사용을 했고요. 요즘 보기도 뭐 욕조도 하나 심어뒀죠. 욕조도 심어두시고 도기도 수입 도기 제품 아메리칸 스탠다드 수입 도기 제품으로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이쪽 방도 보면 에어컨 하나 시공이 되어 있고요. 에어컨도 전부 다 LG 제품으로 들어가 있고 붙박이장 하나 설치가 되어 있고 여기 커튼 자리, 커튼 박스함도 이렇게 만들어 뒀고요. 커튼 박스함도 위에 나무를 대서 커튼을 설치하기도 그리고 커튼을 또 안전하게 설치할 수 있도록 이렇게 커튼 박스도 하나 만들어 두셨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또 주인 세대가 쓰는 이제 안방이죠. 안방은 한쪽 벽은 장으로 가득 채워놨고요. 그리고 이쪽에 양쪽에 벽등을 설치를 하고 중간에 침대를 놓을 수 있는 구조 딱 뽑아 두셨습니다. 고민 없이 안방 구조는 착착 가구를 구성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장이 안쪽부터 저기 안쪽까지 짜여져 있고 그리고 우리가 쉽게 입고 벗고 할 거는 여기 또 옷걸이 하나 세워두고 쉽게 입고 벗고 할 거 옷걸이 하나 세워두면 되지 않겠습니까? 또 삼성 비스포크 에어드레셔까지 기본 옵션이 제공이 됩니다. 다섯 벌짜리가 제공이 되는데요. 얘는 요 사이로 바람이 나옵니다. 바람이 나와서 옷의 냄새도 제거하고 그리고 약간 드라이 클리닝 같은 효과를 내어준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장도 이쪽으로 또 마주보고 있네요. 야, 이게 긴 코트라든지 그렇게 보관하기 좋은 것 같습니다. 이분은 직접 자기가 실생활하면서 아 이런 게 필요하겠구나 라고 딱 느끼고 이렇게 옵션을 넣으신 것 같고요. 금고까지 이 금고 여실 분은 참 부럽습니다. 이 집 주인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자, 그리고 안방의 내욕실입니다. 보통 뭐 거실과 그리고 안방 타일을 다 비슷하게 사용을 하시는데 여기는 안방에는 또 다른 색감의 타일로 마감을 했고요. 이렇게 깔끔함을 위해서 타일과 타일 사이 이렇게 마감을 졸리컷 시공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졸리컷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걸 비교를 해봐 드리면 아 원래 마감이랑 지금 이 마감이랑 다르구나 하실 텐데 오늘은 제가 현장 나와서 비교 한번 시켜봐 드리겠습니다. 바닥도 보면 욕바닥 욕실 여기 타일 육가도 사용을 아주 깔끔하게 쓸 수 있는 욕실 공간으로 만들어 뒀습니다. 자, 이렇게 참하게 이쁜 집 금매물로 나와 있다니 주인분 마음이 참 안 좋으실 것 같은데요. 주인분이 안 좋다면 또 사시는 분은 좋은 조건에 산다라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이 건물 내용이 어떤지 내용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가 하나와 원룸 하나, 투룸 4개, 쓰리룸 하나, 주인 세대 가구도 참 다양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가구 수는 총 8가구에 대지가 218제곱미터, 건물이 436제곱미터, 건물 9평수 안산시 132평, 건물 65.9평입니다. 22년 8월 26일 날 준공이 났고요.
현재 건물 매매가 초기 매매 가격이 22억, 가격을 다운해서 20억, 20억에서 다운을 해서 현재 16억 5천까지 내려왔습니다. 현재 이 주인분 자기가 공들여서 지은 인건비, 자기 들어갔는 비용 등을 따지면 이분은 정말 손해죠. 자, 이제 매매가 16억 5천에서 대출 9억, 임대 보증금, 주인 세대까지 월세를 좀 측정을 했습니다. 주인 임대 보증금 3억 6천만 원, 현재 인수 가격 3억 9천입니다. 월 수익은 620만 원에 이자 6.4% 적용을 했어요. 참 무섭네요. 은행 이자 480만 원, 이자 제외하고 약 140만 원 수익이 남는 건물입니다. 140만 원 이게 다가 아니죠. 그래서 건물에 나오는 수도세 빼야 될 테고 엘리베이터 빼야 되면 기본적으로 한 30만 원 정도는 관리비에서 빼야 됩니다. 현재 수익은 약 110만 원, 100에서 110만 원 정도 건물의 순수익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즘 그래도 이렇게 신축에 좋은 조건에 맞춰도 수익이 안 나오고 마이너스인 건물들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이 상인동 상인 내거리 먹자 라인을 끼고 있으면서 아주 고급스러운 인테리어를 자랑하고 있고 아주 좋은 입지를 자랑하는 뇌물 소개시켜 봐 드렸고요. 직접 현장을 보시면 현장감이 더욱 좋을 만한 뇌물입니다. 주변에 상권이 워낙 잘 되어 있으니까요. 학교도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자녀 교육까지 생각하시는 분들은 여기 학교 학원 보내기도 좋은 입지다. 주변 둘러보면 확실하게 그렇게 한눈으로 가까이 확인을 할 수 있는 위치입니다.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앞으로도 좀 다양한 매물로 좋은 매물 있으면 또 알려봐 드리도록 열심히 발품 팔겠습니다. 감사합니다.